안녕하세요, 네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오더 오브 배틀 튜토리얼의 네번째이자 마지막 시나리오인 워게임을 하겠습니다. 워게임은 원래 도상연습 정도의 뜻인데 그냥 워게임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지상전투를 다룬 첫번째, 상륙작전을 다룬 두번째, 그리고 해전 및 공중전을 다룬 세번째 시나리오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여기 지도에 핀이 꽂혀 있네요. 무슨 내용인가 알고 보니까 패배한 공수부대 훈련병들이 최종 훈련에서 그린팀에 합류하기를 선택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공수부대 비행장을 점령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그 공수부대원이 우리에게 합류하기로 한 겁니다. 좋은 일이네요. 자, 이제 특화창을 봅시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전체 학교밖에 없는데 저는 전차로 살 생각이 없지만 특화 포인트 쌓아봐야 이제 쓸데도 없으니까 요걸 하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Pacific Ocean, 6 December 1941. 1941년 12월 6일 태평양. 날짜가 의미심장하네요. 진주왕기 12월 7일이죠. 훈련 과정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고 이제 마지막 대규모 훈련만 남았다. 이번 훈련에서 우리는 육해 공군의 긴밀한 협동 아래 적지에 상륙하는 전투를 시뮬레이션 할 것이다. 시작합니다. 미션 브리핑. 이번 마지막 훈련에는 우리 훈련병들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들어있으며 육해공 3군이 연합작전을 실시한다. 공군은 말고 육군 항공대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침공함대는 적의 해안 방어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해안 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함정과 항공기가 지원할 것이다. 그 이후에 우리는 보급 상황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2차 승리 거점인 적의 보급창을 점령하면 해결될 것이다. 최종 목표는 해안 방어지대를 돌파하고 근처 도시에 있는 1차 승리 거점을 점령하는 것이다. 여기네요. 그린팀이 이전처럼 뛰어난 성과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워게임을 마친다면 최종적으로 자랑스러운 조국의 군대에 봉사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뭐 이번 훈련이 끝나면 바로 실전에 투입해도 될 거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한번 봅시다. 턴 오버뷰를 보면은 1차 승리 거점을 점령하라. 1차 목표는 하나뿐이네요. 단순 명료해서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건데 리버포크 강의 분기점이라는 소리네요. 진짜로 강의 부근에서 이래 갈라지네요. 참 네이밍 센스하구나. 자, 2차 목표를 봅시다. 두 개의 보급창을 10턴 이내에 점령하라.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러면은 지상군 커맨드 포인트가 5만큼 올라갈 거다. 보급창이 하나, 둘, 세 개네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1턴 안에 점령하라. 그럼 지상군 커맨드 포인트 5점을 준다. 추가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겠지요. 비행장 두 개를 모두 점령하라. 이걸 보면은 B-17 플라잉 포트리스 폭격기 부대 두 개가 지원군으로 도착할 것이다. 요거하고 요거, 요거는 시간 제한은 없네요. 아, 그래요. 봅시다. 침공 부대에 보면은 이미 주어진 아군 부대가 꽤 많네요. 요거는 항모 렉싱턴.
요게 아마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엔터프라이즈를 지켜내므로써 투입된 항모인 것 같네요. 그때 엔터프라이즈 지키면은 항모 하나 준다 그랬죠. 그리고 글리브스급 구축함. 요 위쪽에 요것도 글리브스급.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 상륙부대들은 해병대, 공병, 또 해병대. 요거는 경전차네요. 중보병. 75mm 곡사포. 이거는 75mm 자주포네요. 이거 하프트랙 75mm 신은 놈. 그리고 보급선이 세척. 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병력을 배치합시다. 먼저 해군을 위해서 항공모함을 항공모함을 배치를 하고 함재기 3개를 배치를 하고 여기에 지금 와일드캣 전투기가 하나 있는데 요 비행장이 두 개인 걸로 봐서 저게 비행기가 저게 전투기가 아마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방공을 위해서 전투기를 좀 많이 투입하고 그리고 돈틀레스를 하나 배치합시다. 1점이 났는데 이걸로 카탈리나를 합시다. 그리고 해군은 5점이 남는데 커맨드 포인트가 5점이 남는데 이걸로 구축함을 순양함 한 척이니까 순양함을 배치하도록 합시다. 자, 해군과 공군은 다 배치를 했고 육군을 배치를 합시다. 먼저 보병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전차도 하고 포병은 한 줄 뒤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2점이 남는데 그 커맨드 포인트 6점이 남으니까 RP도 많으니까 포병을 한 두 개 더 삽시다. 포병을 두 개 더 삽시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먼저 이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해안포가 있네요. 해안포 저거 위험하죠? 전투기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순양함은 일단 위협적으로 느껴지네요. 구축함부터 한번 봅시다. 구축함을 공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정거리가 안 되네요. 이거는 사정거리가 되니까 이제는 상륙부대가 전진을 하도록 합시다. 상륙부대가 전진하고 수송선 보급
보급선이 중간에 빠지면은 안 되니까 가급적 보급선에 그 항행을 우선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교두보를 가급적 연결해서 하나의 다른 단일 교두보를 선호해요. 보급 문제가 단순하고 그 병력 다루기도 좋아서. 아, 위에도 구축함 하나 있네요. 예. 보급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보급 라인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워싱턴은 8인치 한포를 가지고 있죠. 요크타운도 한포가 있는데 무리하지 맙시다. 한국마음은 그걸로 싸우는 배가 아니지요.
초기가 확실히 취약하지요. 숨었는데 그렇다고 용서해 줄 수는 없지요. 지상이 공천받는 공격일 수 있다. 지상에 있는 항공기는 공중에 떠 있어야 제 역할을 하지요. 충분하지요. 보급은 충분합니다. 소해 임무. 레드만에 있는 지뢰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원함이 훈련에 합류했다. 이 배는 아군 함정을 응급 수리할 수도 있다. 스위칭 사이드 편 바꾸기. 지난 섬뜨기 훈련에서 우리에게 패배했던 공수부대 훈련병들이 그들을 이길 수 없으니 그들에게 합류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린팀을 위해 싸웁니다. 그린팀이 대세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요. 봅시다.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서 빠져나와야겠네요. 이 친구도 이쪽으로 빠져나와야 되겠고,
지원함 길이를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지원함이 함정을 소리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원함으로 소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취약해져가지고 저기 공격에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캠페인에서는 저는 지원함을 이용해서 함정 소리하는 건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